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자리로 나오게 하시느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가 주님 앞에 열납되며 주님의 존귀 하신 보혈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귀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나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이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분 한 분 신령과 진리 안에 주의 성령을 따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해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애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은친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계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오늘 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내 손
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마음 다해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진멸치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주님, 우리들 대신하여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쏟으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 하나님의 양자 되어 하늘 백성 되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친 백성 삼아 주신 이유가 선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세워 주셨다고 했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27년 전에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세워주심으로 지금까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쓸 질병으로 인해서 2년여 동안 저희들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너무 또한 나태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몸을 추스리게 도와주시고 비록 오늘 이렇게 눈이 왔지만 밭에는 벌써 봄을 준비하는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새싹이 올라오게 도와주심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먼저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우리에게 붙여진 형제를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몸 조금만 아프면 병원 찾아가고 약 먹고 좋은 거 찾아 먹으며 어떻게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할 것,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몸과 같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 형제가 헐벗고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는지, 정말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지 그런 것 돌아본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런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모든 우리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이제부터 준비하며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올 1년 마감할 때 정말 아버지 앞에 무언가 열매 맺어 내어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기도하며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그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정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러한 지혜를 받아서 믿음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가 교회 곳곳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정말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먼저 나가서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만 드리면 무엇합니까? 나가면 잊어먹고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행해서 거기를 통해서 열매 맺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속들 중에 혹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등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2년 동안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자라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많이 쓰임받고 큰 기둥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을 주님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도와주심으로 낫게 해주시어서 주의 일에 함께 힘쓰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할 때, 물질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위원들, 찬양위원들 모두에게 복주시고 정말 그들이 섬김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22장.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려고 제가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천주교 성당에 다녀보신 분들은 천주교 성당에서 성사라고 하는 일곱 가지 성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성사라고 하죠. 예를 들면 세례성사, 고해성사, 견진성사, 그 사람들은 성체성자, 혼인성사 이렇게 등등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성례, sacraments, 거룩한 예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구약에도 예식들이 많이 나오죠, 세레모니들이. 예, 많은 의식과 예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식이나 의식들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예식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런 구약에 말하는 그런 모든 제사 의식도 없어졌고, 제사장 제도도 우리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로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서부터죠. 아, 금요일 저녁서부터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 의미도 그래서 사라지게 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도덕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이 주일을, 또 Lord's Day라고 하는 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례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만찬식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사진을 좀 하나 올려주시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진입니다. 집에 신방 가면 벽에 저 사진이, 저 그림이 종종 걸려있기도 하고, 제 사무실에는 저걸 조각으로 만들어가서
조각상이 있기도 합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 유월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유월절에 식사하시는 장면을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첫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옛날에 지키던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으로 새 언약의 성찬식으로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공부했습니다. 유월절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좀 내어주라 얘기했지만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다 겹치는데 첫째 번째 재앙서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하더라도 마음이 또 바뀌어버려서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재앙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남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너희 집에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 문지방에 피 발린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유월, pass over, 넘어갈 것이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게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무교병을 가지고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나왔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지키는 유월절이었는데 그 유월절이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는 만찬을 끝으로 이제 그 유월절은 사라지게 되고 새 언약의 성찬, 새 언약의 성찬식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 구원, 그것을 기념하며 지켰다고 한다면 이제 새 언약의 성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직접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 그런 세크라멘트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성찬식을 앞에 놓고 하면 참 좋겠는데 설교가 제법 좀 긴 편인데 성찬식까지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두 달 후면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 주간에 성금요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고 금요일에 못 오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서 부활절 때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그동안도 여러분이 많이 참여했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성찬식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성찬식은 가룟 유다가, 지난주에 우리 봤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바로 그 몇 시간 전, 아마도 제가 한두 시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때의 첫 성찬식이 제적이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매 그랬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야, 성읍에 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나걸랑 그 남자를 쫓아서 그 집에 따라가라. 그 남자가 들어가는 집 주인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이미 준비한 거기에 그들이 동참하게 되고 큰 다락방도 허락할 것이다. 그 다락방에서 첫 성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바로 14절에 때가 이르매 했는데 때는 바로 유대 달력 니산월 4월 니산월 그 15일 목요일 저녁 때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때 드디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출애굽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구속을 기념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다음 날이면 고난을 받으시는데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꼭 할 말이 있으셨댔어요. 꼭 할 것이 있으셨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이 시간 얼마나 원하셨으면 원하고 원하였느라
NIV 영어 성경에 eagerly desired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꼭 같이 먹어야 되겠다.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 다음날 흘리실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이런 자리는 없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 둘러앉아 가서 먹을 그때까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이런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의 구속이 온전히 완전히 완성되는 때가 그때가 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시는데 먼저 17절을 보시면은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사례한다는 말을 감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월절 식사의 이 식사의 저기 뭐야 과정에는 포도잔을 네 번을 마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별의 잔이라고 이 유월절 식사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구별된 거룩한 식사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포도잔을 다시 들었는데 그것을 성별의 잔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잔을 처음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죠. 사례하셨습니다. 사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번째 잔이 이제도 나옵니다. 예. 사례하시면서 두 번째 잔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유월절 식사하기 전에 예. 무교병과 어린 양을 잡아서 내놓은 고기와 양고기와 이런 것을 놓고 그걸 먹기 직전에 예, 먹기 직전에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하기 전에 잔을 또 드시게 되는데 그때 잔을 The Cup of Remembrance 기억의 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기억의 잔. 18절 말씀을 아마도 그때 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 지금 포도주를 포도잔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너희와 함께 이 먹는 것 천국잔치에서 마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 주님 돌아가시고 다음번에 만날 때는 천국에서 너희들과 같이 먹을 때 성부 하나님도 같이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여러분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성찬식 때마다 제가 나누는 구절.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떡은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 먹던 바로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 빵이었습니다. 우리말에 떡이라고 보는데 사실 빵이었죠. 예수님은 이 빵을 감사하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마지막 먹는 이 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 빵은 내가 이제 내일 죽을 내 몸을 상징한 자기가 찢어질 이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포도잔을 또 나누십니다. 세 번째 잔입니다.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에서는 또 잔을 가시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때 먹는 세 번째 잔 이 잔을 The Cup of Redemption, 구속의 잔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는 찬양의 잔, 끝나는 식사 끝나면서 네 번째 잔은 The Cup of Praise라고 불렀더라. 찬양의 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는 마무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기념했다고 한다면, 성만찬이 성찬은 시내산에서 돌비 돌판에다 받은 그 계명이 아니라 새 언약, 사람의 마음에 쓰여진 언약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에, 주님이 오신 후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니,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기록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들의 피의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옛날에 짐승의 희생제사가 옛 언약을 씨한 인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을 인치는 그러한 피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래서 서로 언급했듯이 더 이상은 구약의 그런 제사들, 뭐 절기를 지키고 뭐 예식을 하면서 기념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바라보게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십자가의 죽음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의 성만찬식을 주셨는데, 성만찬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곧 붙잡히게 되시고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분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준비하면서 제정해 주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최초의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의 형벌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합니다. 구속 그러면 뭐 얘기하죠? 저들이 말하는 구속은 범죄자가, 검사가 이렇게 검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정하고 구속해서 감옥에 가다 놓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해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게 아닙니다. Redeem, Rede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 단어가 옛날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그때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가서 노예 시장에서 나온 노예를 삽니다. 온 가족이 다 노예를 팔려왔어.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만 사가, 건장하고 아주 정말 쓸만한 그런 청년이나 처녀만 골라서 사가고, 어머니 아버지는 늙었다고 안 사갑니다. 그때에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도 그 노예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산 사람한테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그 아이들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다 자기가 삽니다. 사고 난 다음에 그 가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노예가 필요 없다. 너희 가서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너희의 값은 다 돈 주고 지불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그때 값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놓아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신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을
피를 온전히 다 흘리셔야 됐고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정한 죄를 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 의미는 아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될 죄값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사셨구나. 그런 의미가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새 언약이 시작된다. 옛 언약은 지나갔다. 새 언약이 시작된다. 옛 언약을 세울 때에도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의하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짐승의 피입니다.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율법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피를 통해서 일부에 얘기했지만 전 잘 모르지만 조폭들 그런다면 조폭들 너랑 나랑 이제 하나 됐으니까 우리 의의를 끼기 위해서 칼 가져와라. 나 칼로 베고 너도 칼로 베라. 피 놓고 우리 맹세하자 뭐 이런다면서요. 피가 피로서 맺은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피로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만찬식에 설명할 때 고린도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떡을 떼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새 언약을 옛 언약과 연결시키시는 것은 그의 이제 죽으심은 구약의 옛 언약이 이제 끝났다, 완성됐다, 컴플릿됐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제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그 희생제물들, 짐승들이 죽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런 것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짐승들의 희생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옛 언약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로 주신 언약이다. 언약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대로 살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왜?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인을 치시면서 마음에다가 새겨지는 마음의 법.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신약의 백성들은 할 수 있게 된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시작됐다.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구속은 특별한 백성들에게만 주는 제한적인 구속이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제자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제자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 제자들 12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 사람들까지 다 해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 피 흘려 돌아가신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것. 가롯 유다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에 가롯 유다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가롯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어놓고 후회하고 자살해도 그가 지금 천국에 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은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가 구속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있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도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계시하십니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야,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이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니테리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자기 백성,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위하여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넷째는 그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 포도나무 이제 다시 나는 것을 다시는 너희와 먹지 않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곧 죽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새날과 새 땅을 다 바꿔주셔서 펼쳐질 그때에 새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실 것이다,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영원토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예수님 저희를 주신 자기 백성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 정말 진실한 구원받은 사람, 제자가 한번 된 사람은, 진짜 제자가 한번 된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못 빼앗는다. 믿으세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공적으로 옵니다. 그것도 몰래 한 것도 아닙니다. 비자가, 여종이. 야, 너 아는 사람, 너 주제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아, 나 예수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이 올 때 통곡하게 하시고 부활한 주님 만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그가 사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최초의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그것을 대신 받으신 대속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짐승들의 피가 필요하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대신 살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말씀드려도 제한적인 구속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구속,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 이렇게 믿게 하시고 성찬식 같은 것을 참여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어야 될 구절입니다. 스크린 보세요. 곧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까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1장 4절, 저 6절이 되어 있는데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개혁주의 우리 믿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 진리, 교리 세네 가지를 다 얘기해주고 우리가 왜 그렇게 구원 받았는지 목적까지 가르쳐줍니다. 목적, 목적은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 찬양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교훈을 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예.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실제로 밥을 먹으며 떡을 떼며 실제로 포도잔을 마시면서 그들 앞에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것을 제자들에게 함께 입에 넣고 씹으면서 포도잔을 마시면서 촉감을 느끼면서 이게 바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일 내가 죽을 몸과 피를 흘릴 피를 상징하는 거다,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다. 듣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성례식을 통하여 성찬식 같은 것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 성찬식을 하게 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찬은 볼 수 있는 말씀이다. 말씀을 종이에 쓰듯 잔과 떡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성찬이야말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몸으로 행하는 것,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진리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증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찬식의 의미를 정말 잘 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을 전해야 합니다. 안다고 하면서 전하지 않으면 안다고 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무엇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요? 무엇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선교적 삶이 말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나 남편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해결되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부모에서 죽겠다 그렇다고 부모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언더웨어 하나만 입으신 채 양손과 양발에 긴 못으로 박히신 채 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허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신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좀 기억하라고, 좀 전하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기억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교회가 교회고 성도가 성도다.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주께 헌신할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섬기려고 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이 성찬의 의미를 안는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참하게 됩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함이 아니냐. 우리가 먹는 이 떼는 떡은,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동참함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라는 이야기죠. 기라는 이야기를 아니냐 아니냐라고 두 번씩이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을 같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흘린 피에 내가 동참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있는 어떤 고난도 내가 감당하겠다 라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 커버넌트로 이 언약, 피 언약이라고 했어요. 피 언약, 깰 수 없는 언약이. 결혼, 깰 수 없잖아요. 결혼, 결혼을 칸트로 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많습니다. 결혼을 갖다가 그냥 넙철 어그리먼 해가지고 셀러브리티들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아, 이거 살다가 이혼할 수 있으니까 이혼하게 되면 너가 얼만큼가, 내가 얼만큼 갖고 뭐 어떻게 하자. 계약서 다 계약하고 결혼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결혼은 그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커버넌트, 언약을 맺는 거, 언약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깰 수가 없어. 그게 예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이잖아요. 이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피, 피로 맺,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깨냐냐 이거죠. 그거 어떻게 깨? 깨지 말라 이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을 사단의 종으로서 그냥 뒀으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아니 자녀까지 삼으셔가지고, 세상에 자녀까지 삼으셔서, 사랑의 원자탄의 송영한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 공산당의 그 장교입니까? 군인을 갖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세상에 아들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살았던 사람처럼,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셔서 자녀까지 삼으셨는데, 혼약을 생각한다면 정말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훗날 부활하여서 우리도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이, 신랑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영적으로 연합해서 언약을, 커버넌트를 맺었는데 어떻게 그 언약을 저버리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깨느냐 이 말입니다.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제발 좀 지키십시오. 좀 예수님이 좀 보고, 야, 그래 너는 정말 내가 믿을 만하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사사건건 약속해놓고 다 어기면 어떻게 믿냐 이거죠. 아, 우리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말만 해놓고 하는 게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믿어? 하나도 못 믿잖아요. 아, 약속을 했으면은 무슨 일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약속을 깨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하죠, 그럴 경우는. 그러나 그게 아닌데 어떻게 약속을 쉽게 쉽게 저버리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정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성찬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이 피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피로 흘리신 주님을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정말 그 의미를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값을 지불하고 은혜를 구속하신 것을 안다면 은혜 보답하는 마음, 하나님 주님과 피로되는 이 언약을 끝까지 다 신실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과 우리 집이랑 주님께 사랑하여서 주처로 성찬식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삶과 끝날까지 오시고 지내시는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우리 모두가 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이 감사하는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183장 찬송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파시사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발렌타인스 데이입니까? 그 나이가 됐으니까 더 발렌타인스를 찾아서 부모가 식사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건강해야 됩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잘 모르겠어. 우리 집 가서 인턴십 좀 해야 돼. 오늘 저희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철 신예님, 우리 김수열 형제님의 아버님 어머님 같이 하셨습니다.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지난주 이후에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각 지회 정기 원례가 있습니다. 임원들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에 통계가 멜랜드 주는 4.5%로 내려왔습니다. 3-4주 전에 30%였습니다. 4.5%로 내려왔는데 아마도 오늘은 더 내려왔을 것이고 아마도 한두 주 내로 거의 못감수 내려왔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구역장들을 지원하는 회원들 지원자들 지원자에게 격려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 고려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레리 호겐 주지사는 마스크도 이제 선택하고 매대터리로 하는 걸 바꿨습니다. 어느 집회는 학교에서도 안 해도 되는 걸로 레리 호겐 주지사를 예배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서 즐거웠는데 우리 모임에 힘쓰고 교회의 모든 일들과 사역들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도 속히 정상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우리 그동안 기도하고 했던 영어권 전임 목회자 세미엘 변 전사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성경부를 인도하시게 되고 주일 영업에 설교를 감당하며 영어권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 사모님이 임신 중이신데 해산하고 나서 지금 우리 보스턴에서 거의 모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애를 다 나갈 수가 있다고 해서 이사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려다 해산하고 나서 올 말에 이사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와 함께 세밀과 전사님은 다음 월에 다음 월부터 수요일까지 산업세션스 우리들과 함께 컨퍼런스에 참석하시기 천만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백성이 오니 찬송하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새로 나가는 한 주말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십일조와 여러 모양의 헌금 감사의 돈까지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피와 살의 그 죽으심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성결들보다 마음 열어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피를 채워줄 주님을 믿으며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주님과 맺은 언약 기록하며 신실하게 그 양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고도 그 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함 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성찬의 의미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들은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며 믿는 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늘 그 놀라운 애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